야, 뭔가 좀한 번에 해결될 기색이 안 보이네. 그렇지, 그렇지, 온다! 온다! 오! 온다! 관광객들! 여러분들, 관광객들 보세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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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디로 가는 거지? 이분들 다 어디로 가는 거지? 기다리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이쪽으로 카지노로 쭉 간다. 그렇지. 오르르르르르르, 그렇지. 좋아. 길 건너서 상점이 더 많아야 돼, 상점이. 상점 가득 만들. 상점 더. 갑자기 돈이 잘 벌리는데? 상점, 굿. 그렇지. 오늘 흑자야. 됐어. 어저께까지 47,960원 흑자였는데 지금 오늘 8,150원을 늘렸어요. 좋아. 채워지지 않는 중산층 일자리. 중산층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겠네. 학교. 됐어. 학교는 풀이야, 이제. 더 이상. 끝. 아, 사람 부족이에요? 오케이. 아, 사람이 부족하구나. 중산층을 좀 더 늘려줘야겠구나. 중산층을 늘리려면 여기다가 이거. 그렇지, 어디 보자. 이쪽을 아예 다 중산층으로 바꿔버릴까? 의외로 공장 옆을 중산층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됐다. 이렇게 하면 저긴 중산층이 다 될 거니까 아마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됐나? 됐고. 전기. 전기 괜찮고. 돈 들어왔어요. 버스. 버스 만들, 대중교통. 이제 버스를 만들 때야. 셔틀 버스 기지. 아, 안성맞춤으로 여기다 딱 지을 수 있게 됐네. 야, 이게 맞춤이구만, 완전.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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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5대. 5대 놓고요. 그 다음, 버스 정류장. 버스 정류장. 기차역에서 세련된 카지노까지. 버스를 타고 다이렉트로 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쪽에 카지노 앞에도 하나 놔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카지노 앞에도 하나 놔주고요. 됐어. 여기 딱 이곳만 왔다 갔다 하면 돼. 관광객은 다른 데는 필요 없어. 여기도 좀 해줄까? 여기도 좀 해주자. 이렇게. 다 녹색이 될 수 있게. 됐어. 굿! 아, 시민들 탑니다. 시민들 탑니다. 야, 이제 뭔가 좀 교통이 확 살아나고 있어요. 다 늘려. 그렇지, 됐어. 버스가 이제 쭉쭉 올리고요. 지금 하루 독일 기차역이 무려 1,500명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안 나왔어. 간판. 가운데다. 나이스. 독일 기차역이기 때문에 뭐 하프반호프 뭐 이런 이름인가 봐요. 셔틀버스 하루 승객 수가 벌써 1,300명이야. 대박이다. 아, 주차장. 아, 주차장은 좀 그거 별로 안 좋더라고요, 주차장. 그렇지. 하루 6,800원 흑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됐어요. 살아납니다. 부활하고 있어요, 지금. 어? 부활하고 있어요. 아, 이거 좀 져줄까? 이거 우리 내가 이거 마지막 관광부를 지어주겠어. 딱 됐어. 아, 이게 또 우리 광역시를 위해서 제가 관광부까지 다 지어줬습니다. 끝났어요. 이러면 관광상품을 만들어야지. 맞아, 관광상품이 안 만들고 있었구나. 주차 겸용 정류장 여기다 만들어줄까?
자, 주차 겸용 정류장. 그럼 저 정류장은 삭제. 자, 여러분들 12시 되기 전에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 추천에 굉장히 인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자, 추천 즐겨찾기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자, 추천이 거의 뭐 없네요. 없다시피. 네, 살짝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메뚜기 소녀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자,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12시가 지나면 어차피 사라지거든요. 사라지는 거 그냥 저한테 한번 쓰시면 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이쪽에다가 제가 또 놀이기구를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맥시스맨, 맥시스맨 동상을 여기다 딱 세워가지고, 야, 되게 안성맞춤입니다. 딱 어린이들이 이제 와서 구경할 수 있게 각종 놀거리와 볼거리들을 가득 만들어놨네. 야, 하루에 16,000원 흑자 대박입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그레이트 대도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 버퍼링 걸립니까? 치안 확인. 네, 치안 확인 부탁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감옥 아직 좀 약간 여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경찰차를 한 대 더 늘려줄까? 이쪽도 감옥은 아직 여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추천을 누를 수 없대요? 아, 12시구나. 12시라서 그런가 봐요. 우리도 진짜 스타디움 이걸로 돈 벌 수. 우리는 지금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돈 벌 수밖에 없어. 일단 5만원을 모아서 돈을 갖고 다시 돈을 빌려서. 오케이, 자, 계획이 다 완성됐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하는 거지? 1600명? 아, 아직 적은데? 차를 많이 안 이용하네. 셔틀버스는 1700명.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12시가 지났습니다. 모든 게 리셋됐거든요. 한 번씩만. 귀찮으신 분들은 불타는 태민이 예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방 중계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 추천을 하면은 건강이 좋아져요, 세상이 밝아져요. 뿅! 여러분들, 저희 방송 스폰해주고 계신 광고 듣고 오실까요? 광고 듣고 오시죠! 안녕,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어느 날 소꿉친구인 미란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갔다가 검은 조직의 마술에 휘말려 우린 어떤 방으로 끌려들게 됐고, 그 방에 들어갈 땐 둘이었던 우리는 나올 땐 셋이 되었다. 두 대는 작아졌지만 거기는 그대로 한계를 모르는 명탐정, 명탐정 코난 극장판 비밀의 방 12월 31일 대개봉. 어린이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좋아. 아, 오메가가 지금, 우리도 오메가 공장 좀 지어야겠다. 오메가 공장이 있어야 돼, 우리. 산업용 건물을 7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구나. 아, 이게 없었구나. 이 저희가 하나 더 있었어야 됐어요. 공장이 하나 더. 공장이 하나가 모자랐었네. 딱 하나 더. 그렇지, 좋아. 5만원 모았죠? 돈 갚아. 돈 갚아. 일단 러시안 캐시 가서 돈 갚고 10만원을 다시 빌립니다. 좋아. 그 다음 여기도 돈 갚고. 좋아. 여기도 돈 갚고. 10만원. 빚 딱 요만큼만 짓자. 요만큼이면 충분해. 12만원. 그리고 한 군데다 아예 안 빌렸습니다. 빚 다 갚았어요. 아, 오메가 맞아. 오메가 사서 하려면 좀 힘들지.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그렇지. 미래 건물을 지어달래. 더 많은 건물을 미래화하기. 오케이. 다른 도시 한번 볼까요? 대역사 시설은 도대체 언제 시작합니까? 오늘 대역사 시설 만들려고 지금 이게
최고의 고수분들을 뽑아갖고만 지금 대역사 시설은 지금 누가 시작도 안 했어 지금. 건설하기. 생태환경단지? 저는 이제 오늘 중계하러 들어온 거 아닙니까? 중계하러. 이쪽에 우리 빨대왕 루아님, 그 다음에 우리 아이비아이비, 좋아요. 학금 좋고, 이쪽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지? 이분은 솔라팜 연구 중. 아. 이분은 아까 전에 예정이 없던 분인데, 그냥 자리가 나와서 불렀던 분인 것 같은데? 인구가 15만이라고요? 아, 나도 메가타워 지어야겠다. 오! 야, 여기 아름다운 도시네. 야, 여기 또 가운데도 산이 있어요. 야, 이건. 전, 좋아요. 오늘도 괜찮습니다. 종합대학교도 있어요. 교육도시가 됐나? 종합대학교가. 시간당 12,000원 적자인데, 돈이 많아. 뭘 파는 거지? 폼페이 화산이 터질 것만 같다고? 아유, 우리는 고수분들 초빙한 거거든요. 대역사 시설을 오늘 안에 만들기 위해서. 자, 근데 우측 안에 추천 버튼 아직 안 누르시면 살짝만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땡큐. 강 가운데 산이 있어서 멋있다. 여기 어떤 자원들이 있었던 거지? 석탄. 아, 저쪽에 석탄 좀 있고요. 아, 이쪽에는 금속. 금속들이 있네요. 석유는 없고요. 물. 아, 물도 이쪽에만 있어. 저쪽은 또 물도 없어. 잘 졌네요. 금속으로 이제 금속 팔아가지고 여기 재련소에서 재련을 해가지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세서 공장도 있어서 프로세서를 만들고 있네요. 그 프로세서를 만들고 있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는 솔라팜을 만들 수 있겠네. 좋아 좋아. 솔라팜 좋습니다.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잘 졌네요. 종합대학도 있고. 하지만 군데군데 좀 위험해 보이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또 자,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지금 또 기죽이지 않고 네. 아, 디스거리 아니야. 너무 잘해놨어. 인간미가 없어. 저 시장님은 개인적으로 우리 시장 모임에서 잘 안 나옵니다. 시장 모임이 이제 꼭 설렁탕집에서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서 주말마다 딱 하는데 잘 안 나와. 인간미가 없어요. 단점이 있는 또 도시죠. 그만큼 또 인간미가 있는 또 우리 시장, 우리 또 대해피 도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대해피 도시. 자, 세련된 카지노. 아, 15,000원 적자네. 왜 이거 적자지? 이상하다. 원래 이거 잘 됐는데. 라구현님 고맙습니다. 이게 왜 안 나오지? 이럴 리가 없는데. 저거 원래 돈 버는 기계인데 저게. 관광객이 안 온다고요? 그러네,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안 오네. 원래 우리 도시에 사람은 별로 없어도 관광객은 많이 와야 되는데. 이 가운데다 졌었어야 돼, 가운데. 이 가운데 꿀땅에다가 지금 이 도심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카지노를 좀 옮겨야겠어요. 가까이. 이쪽 앞에다가 딱. 아, 볼 게 없어서 안 오나? 시외버스, 시외버스. 그렇지, 시외버스만 있으면 이제 우리가 다 해결될 거예요. 시외버스 터미널 여기다 놔. 여기다 놓는 거지, 이 옆에다가. 카지노 바로 옆에다가. 시외버스 터미널을. 그렇지, 이걸로 모두 다 해결됩니다. 스타디움까지 여기다 딱 지워버리면 여기 스타디움 자리. 시외버스 터미널은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대요, 이 앞에 상가들. 됐다, 끝났어. 됐어, 끝났습니다. 이제 시외 버스 터미널 만들었죠? 죽는 겁니다. 이제 토끼 그림 엄청 빠르단 겁니다. 어, 비싸 시외 버스. 이게 중요한 게, 이걸 지으면 다른 도시에서 버스가 와요. 간판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간판의 용도는 멋, 기품, 그리고 센스, 간지, 이런 것들. 간판이 있어줘야, 보십시오. 간판이 있어줘야 태가 나지. 아, 고용이 빨리 된대요. 아, 고용이 빨리 된대. 아, 그런 또 것도 있었군요. 고용이 빨리 된대요. 고용 불안 해소, 이런 역할이 있죠. 네, 좋아요. 온다, 시작한다. 이것도 저 버스랑 같이 공유하는 건가? 이제 시외 버스들이 이제 올 때가 됐어요. 그렇지, 버스 들어온다. 아, 왔다. 아, 관광객들! 그렇지! 관광객층들이 드디어 여기 앞으로 왔다 갔다 거리기 시작했어. 그렇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버스 정류장! 아, 버스 정류장 내려서 딴 데로 가네. 어, 절로 가지 말고 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버스 정류장 가운데 생길 거 그랬나? 어, 왜 안 들어와? 들어오!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온다. 다 어디 가는 거야, 지금 다? 아저씨, 들어오세요! 싸요! 한판에 50원! 대도 카지노입니다! 아, 제이 데더월드가 왜 자꾸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아, 제이 데더월드는 지금 적자 계속 나고 있어, 지금. 부셔버릴까? 아, 나 이거. 안 돼. 그래도,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 지금 여기서 끝나. 여기서 저걸 그만두면 모든 게 무너진다. 죄송한데요. 저걸 부수면 모든 게 무너져. 우리 회사의 주가가 무너져. 아, 숙박객이 생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관광용 기념물을 짓자. 그렇지. 오! 숙박객이 는다. 53명이나 숙박하고 있어. 오! 오늘은 흑자네요. 6,900원. 랜드마크 짓자. 랜드마크가 필요했어. 그렇지. 랜드마크를 지어야 되는데 좀 이따 짓겠습니다. 금방 짓습니다. 돈 이제 들어오거든요. 적자 해소됐어.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죠. 지금 현재 지금 관광객들 어떻습니까? 방문객이 1300명, 관광객이 지금 1700명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1800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의외로 지금 부자 관광객들도 우리 도시를 많이 찾고 있는데. 자, 정류장도 좀 더 만들어주고. 정류장 뭐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아, 이쪽에 먼저 정류장이 없었구나. 그래가지고 좋아요. 아, 출퇴근 할 수 있게. 여기도 좀 놔줄까? 아, 중산층, 상류층 숙박시설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이게 중상층인데? 이게 중상층 숙박시설이에요. 제일 편한 모텔, 아늑한 여관, 이게 중산층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 나이스. 적자가 확 줄었어. 하루 1300원 적자. 됐다, 뭔가 들어온다.
선박으로 보고. 시외버스도 진짜 많이 사용해요. 지금 4,800명으로 늘어났어.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활용하고 있습니다. 좋아. 자, 빨리 낮이 됐으면 좋겠다. 낮 되면 모든 걸 알 수 있을 거야. 지금 이 효과들을. 기차역도 4,000명. 아, 이 시간대에는 원래 화진호 수익이 떨어져요? 지금 돈 모아서 우리 일단 지어야 될 건 관광 상품. 지금 관광 상품이 필요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 바로 이거. 관광 상품. 센캉트레느 개선문. 중산층. 아, 서민층 없나? 이건 다 중산층인데. 이건 다 중산층 이상이고, 내가 볼 땐 이런 놀이기구들. 이게 서민층 관광객 호감도를 엄청 높여주거든요. 덴버. 아기 공룡 덴버. 이런 거. 자, 아기 공룡 돌리. 덴버 여기 해주고. 스타디움 짚시다. 돈 모아서. 그래.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타디움이야. 엑스포 합시다. 이거 지으면 이제 돈 끝나는 겁니다. 이걸로 짓고 싶다. 프로 스타디움. 이거는 근데 약간 우리 도시로는 좀 부족하고 지금 엑스포 센터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15만원. 15만원 모으면 이제 대박 나는 겁니다. 종류장. 이 중심지로 만들자. 그렇지. 하루 1300원 적자. 나이스. 오늘 수익이 34,000원이에요 들어온다. 오! 숙박객도 217명. 굿굿굿. 대박이에요 지금. 이 앞에도 지금 뭔가 호텔이 지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들어온다. 됐다. 이제 뭐가 풀린다. 이제 뭐가 풀린다 드디어. 여기 숙박시설을 하나 더 줄까? 44,000원 흑자. 오케이. 빚도 갚아야 되는데? 빚을 먼저 갚고 돈을 빌려서 할까? 빚을 먼저 갚아주고 10만원 빌리고 빚을 먼저 갚아주고 10만원 빌리고 빚을 먼저 갚아주면 딱. 오케이, 끝. 그러면 이제 한 군데 빚 청산했어. 나이스. 이것이 바로 돌려막기. 돌려막기는 중요합니다. 이거 잘 하지 않으면 창조 경제. 이제 스타디움 가자. 죽었어 이제. 엑스포 고고. 엑스포를 엿다 진짜 딱 맞네. 맞춤이네 맞춤. 딱. 간판. 엑스포 간판. 거대하죠? 요걸로 돈 많이 벌 겁니다. 스타디움은 너무 비싼데 의외로 돈이 안 되는 게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해가지고 그걸 다 채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딱 적당하게 엑스포가 딱 적당합니다. 3,000명 정도 채우는 건데. 자, 행사 일정을 일단은 저렴한. 그렇지. 좋아. 좋아. 락 콘서트. 굿. 락 콘서트.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락 콘서트. 아, 싼 거부터? 아, 싼 거부터 할 거 그랬다. 아니야, 근데 다른 도시에서 놀러 오겠지. 일단 제일 비싼 거 먼저 해주고. 사랑한다. 와! 하루 52,000원 흑자. 됐어. 시간당 11,000원. 그렇지. 살아났어. 부활하고 있어. 드디어. 도시가 부활합니다, 여러분들. 관광객 유치를 역시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게 답이었던 것 같아요. 시외버스 터미널이 요걸 통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우리 적자가 확 풀렸어요. 아, 숙박시설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 지금 이거 괜찮습니다. 앞에 이게 숙박시설이 없으면 앞에 숙박시설이 생기거든요. 이것도 지금 거의 다 이용하기 때문에. 아, 숙박시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83,000원. 그렇지.
좋았어. 야, 드디어 이제 부활했어. 업그레이드 할까요? 이걸로 이제 중산층 관련한 숙박시설 혹은 도박부설을 지을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지으면 안 돼요. 이거 저건 지금 지으면 망하거든요. 지금 일단 내비두고. 아, 여기 지금 버스 정류장 만들어줘야 돼요. 이 중에 버스 정류장이 너무 많은데? 좀 몇 개 지워야겠어. 진짜 발전했죠. 여기 너무 낭비야. 버스 정류장을 이쯤에다가. 됐다. 인구도 46,000. 대박. 아, 관광도시로 재발돋움합니다. 지금 라코스트는 지금 사람이 안 모이고 있는데? 내일 되면 모이겠죠? 낮에. 낮에 모이겠죠? 시장님, 공항을 건설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우린 죽는 거예요. 공항은 만들면 그대로 파산의 지름길이죠? 지금은 안 돼요. 교육이 높아지면 범죄가 줄어요. 그래서 교육도 지금 시키고 있어요. 우리 학교. 국립 카지노 초등학교. 교가 불러볼까요? 다 함께?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우리들은 카지노에 모여 살아요. 국립카지노 초등학교, 국립카지노 초등학교. 착하고 귀여운 타짜들의 꽃동산. 야, 이거 됐어. 여기 우리 또 교과도 있어요. 다 해놨어. 교과서 잘 만들어놨죠? 이 국립카지노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1교시 아기선생님, 2교시 본이선생님, 3교시 정마담선생님 그렇게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전기 부족. 아, 전기 전기 괜찮아요 이제. 자, 스타디움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비행선이 와서 이걸 취재하고 있다는데? 행사를 취재하고 있대. 페리 짓자. 페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또. 아, 잠깐. 저 이거 시장 관저. 이걸 안 주고 있었네? 시장 관저 지어야지. 이거 상류층인데, 이거. 이쪽에 좀 상류층을 좀 만들어줄까? 이쪽에서 상류층 지역을 좀 만들기 위해서 시장 관저 일단 이쪽에다가 대충 지어, 대충만 지어. 우리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나 혼자 뭐 이렇게 호의호식하면 안 됩니다. 해변에다. 해변 딱 저기 배 지나다니는 거 딱 볼 수 있게. 적들이 쳐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쳐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딱 볼 수 있게. 딱 여기다 딱 지워주고. 그렇지. 전망 대박이네요. 아이,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 저쪽에서. 선박 지을게요, 여기다 선박 지을 거예요. 페리가 또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또 관광객들 많이 들어옵니다. 이 정도로 됐어요. 이 정도로 딱 지워줘. 길이 좀 약간 예쁘진 않지만 이렇게 해서 예쁘게 딱 이어주고. 배고파.
아니 이게 더 좋아. 딱 좋아요. 유람선 모드 딱 제일 좋습니다. 유람선이랑 이게 차이가 뭐죠? 유람선 수용인원 2,000명, 중류층과 상류층 관광객을 주변 지역에서 실어 나릅니다. 아 그리고 서민층과, 아 이거 페리 여객선은 그렇구나. 어차피 하나씩 짓는 거예요. 중산층 서민층, 하나는 중산층 서민층이고 하나는 중산층 상류층이구나. 아, 버스 연결해줘야지. 버스가 너무 이게 멀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거 동선이 너무 길어지지 않나? 됐다. 됐어. 이 버스 종류는 왜 여기 쓸데없이 여기 하나가 있지? 됐고. 그렇지. 거의 다 됐다. 락커서트가 잘 진행되고 있네요. 돈 조금만 더 있으면은 12만원이 그냥 들어옵니다 우리한테. 아 돌리, 아 돌리, 돌리 만들어줄게요. 돌리, 돌리 말고 딴 거 만들자. 돌리 지금 애들 장난합니까? 지금 돌리를 만들고 지금 우리 그 쌍대부로 그거 만들자. 알았어 알았어. 돌리 돌리 해줘. 돌리 해줘요. 돌리찜 여기다 만들어주고. 아, 그 버스 중량에 돌리가 있던 자리였구나. 아, 그러네, 그러네. 맞아, 맞아. 야, 돌리 여기 걸어, 가까우니까 걸어가도 됩니다, 여기. 됐어. 어, 돈 들어오는 거 봐. 와, 대박. 이번에 또 똑같은 거 또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저 이번에 스포츠 행사로. 야, 이거야말로 이제 돈, 이제 됐구만. 이제야 나도 이제 한 몫을 하게 됐어. 유람선으로 85명 들어오고 있는데. 메가타워 하나 지어줄까? 아 비청산 해야지. 비청산 그렇지. 아 좋네요. 깔끔하게 비청산 하고도 10만원 남았네. 야 대박. 관저 업그레이드 됩니까 지금? 아 이거 중요한 일인데? 아 업그레이드, 관저 업그레이드 나이스. 좋아요. 아 또 축복에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랑 함께할 우리 또 이 분수대 저택에 분수대가 없으면 말이 됩니까? 시장에 위험이 살지가 않아요. 지금 옆 동네 시장들은 다 이 분수대에다가 여기 뭐 리무진 차고 뭐 이런 것도 있다, 스포츠카 차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여기 스포츠카 차고. 우리 아직 지금 분수대 하나예요. 시민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